어떻게 여러분들 저 중간고사를 위한 특별 과외 8강 잘 봤어요? 내가 과외비는 안 봐도 아까 내가 학생들 그 감상문 쓴것 중에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도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까지 대한민국 우리 노동자들한테 최저임금은 별 그야말로 최저임금이었어. 별 큰, 뭐, 없는 것보다 낫지만 큰 의미는 없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홍준표 그 당시 한나라당 후보도 최저임금 시급 10,000원 한다고 다 공약했어. 그거 다 한 거야.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요. 대통령 선거 때 봐봐. 나중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러고 보면 공약이 비슷해져. 그런 거는 선거 끝나고 나면 어문 소리하고 안 지키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도에 최저임금을 꽤 올렸죠. 그냥 난리 법석을 떨고 막 자영업자 망한다는 둥 뭐 임금 인상이 너무 영향을 미친다는 둥 물가 아주 최저임금 올리는 게 안 올리는 것보다 못 온다는 둥 막 너무 올려서 안 된다는 둥 별 소리가 많으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좀 뚝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하도 그러니까는, 그러면, 10,000원 그 공약을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기가 힘들다고, 멋지고 그러면서 사과하고 그러면서 지금 조금밖에 안 올리고 있다. 10,000원 인상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그래버렸어. 안 지킬 모양이야. 그러면 안 된다. 10,000원 해야 된다. 10,000원. 그리고 지금 뭐, 경제단체 이쪽에서 말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재벌들 대변하는 경제단체에서 이상한 통계 갖다가 뭐,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OECD 가입국가 중에서 뭐, 순위가 말이야, 다섯 번째 안에 든다나 이런 소리, 웃기는 얘기. 지금 거의 한, 이제 좀 중간쯤 내가 볼 때. 한 16위 정도 될 거야, 16위 정도. 그런데, 보편적 복지하는 나라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지. 무상교육, 무상의료, 공공주택 다집 있고, 학생들 생활비까지 주고, 대학원까지 다 공짜로 다니고, 청년수당 주고, 생활비 지원해. 이런 나라하고 이게 비교해서 돼? 임금 없이도 살수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복지가 지금 안돼 있잖아요. 최저임금 더 올려야죠. 단, 여기서 최저임금 올리면 실업자가 많이 생긴다. 아, 거기서 하나. 그 당시 정책실장했던 장하성 정책실장이 지금 이제 미국이란다. 중국 대사로 가 있고, 개인적으로 나하고 학생운동 동지예요. 장하성 실장이 청와대에 있을 때는 나도 그 명절날, 추석 설날에 청와대 선물도 받고 그랬어. 장하성이 갚아줘. 뭐 비싼 건 아니고. 용왕무늬 새겨진 거. 그뭐 비싼 것도 아닌데, 그것도 팔아가지고 돈번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 하여간에 장하성 실장이 잘못했던 게, 자영업자들한테 타격을 주고, 영세 자영업자들한테는 타격이 되지. 갑자기 최저임금 많이 올리니까. 대한민국처럼 또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도 없잖아. 특히 음식점 엄청 많잖아. 요즘 음식점 다니면서 그 음식 맛있게 해주고 그 얘기하는 사람 누구더라? 이름 그 누구지? 그 사람이 다니면서 뭐라고 그랬어? 아, 너무 대한민국 음식점이 많다. 이게 너무 준비 없이 자영업을 한다. 어쨌든, 이래가지고, 자영업자들한테 큰 타격이 된건 사실. 그 대책을 그 당시 장하성 정책실장이 대책을 세웠어야 돼.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서 이걸 올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나는 좀 잘못한 거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 너무 많다. 그리고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힘든 게 최저임금 때문에 결정적으로 힘든 건 아니에요. 다들 저 체인점으로 있어가지고 체인점 본사. 그 갑질이 또 얼마나 쎄, 갑질이. 그 갑질, 이거 없애야 되고, 그 계약서, 그 갑질 계약서 고쳐야 되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재벌들이 골목 상권 다 장악했잖아. 마트 하나 들어서면 자영업이 뭐몇 프로 망하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두 번째, 네 번째 또뭐 토요일은 쉬게 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재벌들이 중소기업 자영업 업종, 고유 업종을 다 지금 침탈해 버려가지고, 그걸부터 고쳐야 된다. 자영업을 살리려면.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 안된 부분이 좀 너무 많이 있고. 그런 것이지,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이 힘든 근본적 이유는 최저임금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된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게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 자영업을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을 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 그 대부분은 원인이 재벌과 대기업이 있다. 또 정치인들이 법과 제도를 잘못 만들고 자영업자들한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돼. 대기업들의 유리한 그런 제도를 갖고 있다. 이것들이 자영업자들한테 지금 유리한 불리한 요소가 되고 있다. 여러분들 최저임금을 올리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1%밖에 안 돼. 별 영향 없어. 최저임금을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임금이 올라가죠.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임금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1%야. 임금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 알바하는 사람들,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만 임금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자본가들은 안 좋아하지. 당연히 재벌들은 안 좋아하지. 그런데 길게 봐야지. 길게 봐야지. 케인즈 선생이 뭐라고 그랬어? 응? 소비 수요를 창출하라고 그랬잖아. 불황을 막으려면. 우리 국민들 주머니에 그래도 돈이 좀 두둑이 있어야 소비를 잘해가지고 불황이 안 오지. 그게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중장기적으로 생각할 때는 최저임금 무조건 올리는 게 좋다. 약간의 고통은 있을 수 있겠지. 임금이 조금 올라가면서. 그건 성장통으로 생각해야 된다. 대한민국 경제를 체질을 건강하게 하는 거다. 더 나아가서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주장은 특히 영국에서 5년 최저임금 제도는 영국은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했는데 나중에 내가 얘기한 신자유주의 화신 마그렛 대처 여사가 최저임금 없애버렸지. 나중에 한참 있다가 영국 노동당 정권이 최저임금을 다시 만들었어. 최저임금 제도를 만들고 시험을 해보니까 마가렛 대처 했던 얘기가 전부 거짓말인 게 드러났어. 학교 5군데에서 연구를 시킨 거야. 임금에 미치는 영향,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은 역기능은 이론적으로 검증이 안 됐다. 순기능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제대로 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최소한도로 인간답게 살려면 최저임금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우리 학생이 그래 최저임금 몰라가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서 어떻게 했냐고 참 부모님이 자영업 하신다면 100% 이해가 가는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너무 자영업 걱정해도 돼. 그리고 한계 기업이라 해가지고 어차피 최저임금이 올리지 않아도 망할 때는 또 망하는 거라고. 자본주사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이 모순들은 해결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그것도 피해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된다. 자, 제 4강. 케인주의란 무엇인가? 이제 금방도 케인주의 얘기했잖아. 케인주의는 소련이 짤을 몰아내고 사회주의 혁명 해가지고 1917년부터 그냥 무상교육, 무상의료하고 막 이러면서 식민지 하는 나라 막 도와주고 막 여은영 선생도 가고 그랬잖아. 내일 만나. 막 이러면서 자본주의를 구해야겠다.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이 생겨가지고. 옛날에는 감기 걸리면 한 일주일 쉬면 나았는데 이건 뭐 한 달, 두 달 걸려도 낫질 않아. 그게 공황이야, 공황. 옛날에는 그런 공황이 없었어. 1929년 전에는. 그래서 미국의 대공황이 오면서 전 세계가 공황으로 떨어지지. 유럽과 미국이. 수백만 명 실업자가 생겨. 이러면서 개인주의가 나왔다. 개인주의 핵심은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거고 유효수요의 핵심은 소비수요와 투자수요다.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면 또 서비스비 있으면 손님이셔야지 손님이. 그게 소비수요지 소비수요. 투자수요는 뭐 투자하는 거. 그래서 경제라는 게 투자와 소비가 선순환이 돼야지. 그렇지? 투자해서 상품을 만들려면 소비가 되고 소비가 잘 되면 또 투자하고 투자와 소비의 선순환 뭐 이거 어려운 경제 이론 아니잖아. 그걸 케인즈는 얘기한 거예요. 신자유주의자들은 무조건 자본가 입장에서만 얘기를 한 거고 신자유주의자들은 공급 측면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공급 사이드 경제학이라고 그러고 케인즈주의를 수요 사이드 경제학이라고 그런 거예요. 한쪽 측면만 바라본 거라.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생기고 공황이 생기고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죠. 전 세계 역사를 이렇게 보면 빈부격차가 가장 극심해졌을 때 변혁이 일어나고 저항이 일어났다. 역사가 바뀌었다. 물론 그것도 그 빈부격차, 극심한 빈부격차에서 가장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각성해서
단결해서 저항했을 때 세상이 바꿔지는 거죠. 2008년 미국 금융공황 이럴 때 다 바꿔지지 않았는데 미국 국민들이 조금 하다 말았어요. Occupy Wall Street 좀 하다 말았어요. 그게 그 케인즈주의 제도 핵심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니? 소비 수요를, 그래서 소비 수요와 투자 수요를 창출하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세금을 제대로 걷어가지고 걷은 세금 가지고 그게 재정이지. 재정. 그 재정 투자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은행 이런 부분들은 공기업 국유화를 하고 그 다음에 기관산업은 공기업을 하고 박정희 때까지만 해도 다 그렇게 했어요. 97년 국가 부도나기 전만 해도 다 그렇게 했었어. 은행이 다 나라 거였고 포항제철 이런 거 다 공기업이었다고 가스, 물 이런 거 지하철 다 공기업 이런 부분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행복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마이너스를 당하더라도 너무 이윤에 매몰되면 안 된다. 물론 이윤을 내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 핵심적인 그 소비 수요, 투자 수요 촉진 정책. 그래서 재정을 통해 가지고 투자 수요, 소비 수요를 창출해 가지고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거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세금이지, 세금. 누진적 조세 제도. 대한민국 재벌들이 며칠 전에 뭐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 사망했다고 뉴스 오늘 어제 나오던데 뭐 한 6년 전인가 5년 전부터 의식이 없었지. 훌륭하지요. 뭐 대한민국 경제 한 역할 뭐 인정해야지. 더군다나 삼성이라는 전자회사를 세계 1등 기업으로 만든 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줬죠. 어떻게 감히 세계 1등을 생각했습니까? 그 1등을 생각한 그 이상을 갖고 있었다는 게 그 젊었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대. 청년 때부터 이거니까. 청년 때 갖고 있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하고 가끔 뭐 마약도 먹고 뭐 이상한 일도 하고 특히 노조를 막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오니까 노조는 못 보겠다 이런 게 좀 가슴이 아프고 막 그런 거 있었지만 어쨌든 삼성 뭐 누진적 조세제도 예, 이 삼성이라는 그룹도 보면 이건이라는 그 탁월한 이 경영자의 노력도 있었지만 국민들과 국가 사회와 함께 돈 번 거지요 함께 혼자 돈 번 게 아니야 피해도 많이 줬고 산업재해도 많이 나왔고 특히 이런 사람들 없이 이렇게 돈 벌 수 있나? 제대로 된 자본가들은 그 얘기를 해. 저 노동자들이 우리 먹여 살려준다고. 그런 사람도 노동자 복지 잘하지. 그런 회사 쳐놓고 망하는 회사 못 봤어. 1991년 국가 부도 나도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자들이 나를 먹여 살리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는 철학을 가지고 경영에 임했던 사람 회사들은 안 망했어. 그게 유한양행이야. 유한양행. 해고 한 명도 안 시켰어. 노동시간 줄이고 그리고 순환 그 노동 시키고 그리고 일 안 할 때는 쉴 때는 휴업 수당 주고 또 휴업 수당 주면서 학원 다니라고 돈 주고 물론 학원 다니는 게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회사 기술에 필요한 그런 학원을 다니게 한 거야. 그러니까 회사가 더 잘 됐다고 하네. 여기서 중요한 게 누진적 조세 제도를 그래서 한 거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왜? 네가 혼자 잘나서 돈 번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와 국가와 모든 국민들이 함께해서 돈 번 거다. 이게 일부 환원해야 된다. 미국의 부자들은 누진적 조세제도 안 해도 그냥 환원하는 사람들 많고 미국의 진짜 부자들은 세금 좀 소득세 올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케인즈주의가 시작이 되면서 소득세를 최고 부자들의 소득세를 70 내지 75% 가졌다. 큰 자본가들도 행복하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 하고 뭐 자선사업 뭐 그런 거 아니면 되잖아. 이게 케인즈 핵심 물론 노동조합을 장려하고 노동자과 협력하고 이러면서 자본주의가 생긴 이래 30년 동안 최대 호황을 누렸다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는 케인즈주의가 있었던 게 아니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신식민지 신제국주의에 의한 수탈과 종속이 계속되는 아픈 역사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제 좀 이따가 세계화 얘기하면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신자유주의는 이제 케인즈주의 완전 반대되는 거죠.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완전 반대되는 거. 노동자 탄압하고 복지 줄이고 재정 축소하고 그냥 신자유주의만한 독특한 특징.
금융시장 개방하는 거, 경제의 금융화. 이게 이제 아주 아주 특징적인 거고, 이게 자본주의를 썩어 빠지게 만든 거고, 자본주의를 멸망하는 길로 인도한 거. 이게 경제의 금융화죠. 레이건 대처. 그래서 결정적으로 저성장 시대가 됐다는 거. 케인즈 시대 때 그 번영을 누렸는데, 저성장 시대가 됐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 말로는 빈부격차 강화와 2008년 미국 금융공황으로 끝났다는 거. 내가 수업 시간에 이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며칠 전에 내 친구가 미국 라이스 대학 통계학과 교수고, 우리나라 국가 부도 났을 때 의병장으로 대한민국, 걔는 대한민국이 망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고 학교 6개월간 추징되고 와가지고 대한민국 IMF 협상 대표가 그때 전라북도 지사 출신이었는데 그 사람을 보좌하면서 협상을 도와줬어요. 왜? 용어도 못 알아들으니까. 월가 싸움 들고 미국 재무 싸움 들고 IMF 싸움 들고 협상을 하는데 용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 친구가 많은 도움을 줬어.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만나서 토론을 좀 했는데 그 친구의 얘기가 요즘에 이제 2008년 미국 금융공황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 딱 좋은 점은 그것도 이제 뭐 몇 년 안 돼. 바로 그랬던 건 아니고 2015년 이후부터 그랬던 것 같다.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미국의 훌륭한 인재들이 월가로 이제 안 가고 캘리포니아로 가고 있대. 구글 뉴욕 쪽으로. 정보통신사업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월가로 가고 있다는 거야. 이건 미국 경제를 위해서도 좋고 세계 경제를 위해서도 아주 좋은 일이다.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참고로 내가 말씀을 드리고 나는 이건 미국이 이런 흐름은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거든. 내가 아주 반가워가지고 그냥 박수를 쳐서 이제 미국 놈들 이제 정신 좀 차리는 모양이다. 2008년 금융공황 얻어 터지고 이제 정신을 조금 차리는구나. 아직 멀었지만 그 다음에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완성이 된 게 1914년 명이라고 그랬지. 2차 세계대전 시작할 무렵 한 나라에서 건설 현장에서 그 건설 현장에서 들어가는 자재 가격, 그 다음에 설비들, 그 다음에 그 건설 현장에 들어가는 자본, 그 다음에 경영 기술, 이게 다른 나라와 관련도 있지 않고 다른 나라 지원 없이 다른 나라 협력 관계 없이 되는 건 하나도 없었다. 전 세계가 가격, 상품 가격, 설비, 자본, 경영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서로 협력적이고 종합적으로 같이 연관돼서 커넥션 속에서 움직였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라는 게 이렇게 서로 각국이 평등하고 대등하게 서로 좋은 점을 나누고 서로 단점을 없애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세계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가트 체제에서 미국과 유럽이 뭐 철전 이상적인 건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상호협력은 개인주의 로선 하에서 그러면서 30년간 자본주의 부흥을 이뤘던 건 사실이다. 여기서 유럽연합이 태동이 시작했던 거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는 아니었다. 유럽, 미국과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관계는 그게 아니었다. 내가 몇 번 강조했죠. 그게 처음에 식민지였다. 식민지야 내가 자세히 설명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1차 세계대전도 식민지 쟁탈전이었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식민지가 본격화되고 전 세계 면적의 거의 뭐 60%, 65%가 다 식민지였잖아요. 그래가면서 수백 년, 특히 수백 년 식민지를 겪던 나라들은 계속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 기술도 없고 교육 수준도 개판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후진국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2차 세계대전 전에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들 중에서 지금 선진국이 된 나라가 하나라도 있냐고. 하나도 없잖아. 오히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이 세계 인류 문명 발상지가 다 거기 있어요. 역사도 길어요. 옛날에는 기술도 대단했어. 그게 식민지의 엄청난 해독이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겉으로는 다 나라들이 독립이 됐지만 정치적 주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경제적 주권, 군사적 주권들은 계속 유럽이나 미국이 갖고 있었다. 이러면서 계속 옛날의 식민지 나라들을 고도한 방식으로 우주선을 쏘아올리는 그런 기술 방식으로 경제적으로 수탈하고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물론 정치도 개입했죠. 이러면서 옛날 식민지 때 했던 그런 수탈 정책을 계속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워낙 생산력이 발달하다 보니까 식민지 시대 1770년대하고 신식민지 시대 때 1970년대하고 엄청난 차이가 났다. 10배. 빈부격차가 10배 더 벌어졌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70%에서 7%로 되어버렸다. 그게 신식민지였다. 네오콜로니얼리즘. 이걸 우리는 봐야 된다. 그 신식민지 시대 때 특히 우리 아시아와 남아메리카의 모든 나라의 정치 권력 형태는 군사 독재 정권이었다. 왜 군사 독재 정권이었는가? 미국과 유럽의 개입이 있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은 독재 정권을 좋아하는가? 자기 말을 잘 들어야 되니까. 국민들 손으로 뽑으면 개입하기가 힘드니까. 거기에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5.16은 뭐였는가? 전두환 쿠데타는 뭐였는가? 이게 미국 없이 가능한가? 일개 중대 병력도 움직일 수 없는데 미국 허락이 없으면. 지금은 평시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지만. 근데 내가 수업 시간에 이 얘기를 안 해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수업 시간에 얘기를 안 해가지고, 이 한참 남아메리카에서 2000년대야. 2021세가 시작이 되면서 남아메리카의 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엄청난 물결이 일어나. 뭐 이러면서 소위 진보적인 정권들, 개인주의 정책을 추구하는 정권들, 그렇지 않은 뭐 좀 더, 민족적 사회주의 그런 노선을 추구하는 정권들이 쭉 생기기 시작한다. 중산층 노동자들 위한 정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브라질의 룰라. 브라질이 남미에서 제일 큰 나라지. 그 포르투갈을 쓰는데, 브라질 룰라의 노동자당. 내가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을 때 몇 번 갔었어. 룰라는 못 만났지만, 당사도 가고 초청 받아가지고. 그 브라질 복지가 많이 나아졌지. 그때 이제 룰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룰라 때 이제 국가 부도를 2004년도에 부도 맞는 나라를 다시 일으킨 거야, 룰라. 그래서 룰라가 퇴임할 때 국민들한테 지지율이 80%가 넘었어. 그때 전 세계 지지율이 제일 많이 지지받았어. 빈부격차를 그만 없애고. 미국과 맞짱 뜨고. 그러면서 이제 특히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내가 또 베네수엘라도 갔다 왔어. 우고 차베스 초청해가지고. 잘 대접받고 갔는데, 또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할 때도 무상교육 했지. 무상의료 하고. 이러면서, 아르헨티나, 니카라가는 진작도 했었고, 뭐 이런 나라들이. 근데 재밌는 건 남미에 있는 나라들은 브라질 빼놓고 다 스페인어 쓰잖아. 그리고 얼굴도 비슷해. 스페인 사람들 플러스 옛날 인디언들 해가지고 메스티족으로 얼굴이 다 비슷한 게 메스티족 민족이 새로 생긴 거야. 내가 민족 강의 때 얘기를 했지만, 이러면서 이 사람들끼리 동질성이 강해. 공동체 정신이 강하고. 볼리바르라는 이 훌륭한 지도자가 또 스페인 독립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이 남아메리카 사람들은 볼리바르를 무지개 존경해. 볼리바리아 이런 말. 그래서 베네수엘라하고 니카라가 몇 군데서 주장해가지고 아메리카 볼리바르 동맹을 만들었어. 아메리카 볼리바르 신식민지에 저항해가지고 신자유주의 세계에 저항해. 아메리카 볼리바르 동맹. 말하자면 미국의 아니 유럽의 유럽연합 비스듬한 거예요. 겉모습은 유럽연합 비스듬한 건데 유럽연합은 자본가 중심으로 이렇게 연대를 해가고 있고 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은 조항이 뭐야? 첫 번째 조항이 뭔 거니? 모든 회원국 국민들에게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미국과 우리나라하고 맺은 이 국가 간 협정이 한미자유협정이야. 한미자유무역협정이야. 전부 뭐 돈 버는 얘기. 자본가들끼리 돈 버는 얘기밖에 없어. 미국 농산물 수출하는 얘기. 미국 금융시장 뭐 개방하라는 얘기. 근데 남아메리카 이 신자유주의 반대 정권들이 국가 대 국가끼리 이렇게 동맹을 맺어야 서로 협력조항을 맺는데 1조 1항이 모든 회원국 국민들에게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같이 노력한다. 근데 이게 수업시간에 얘기 안 해서 하는 거야. 이게 진정한 국제협력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세계화야. 회원국의 에너지 자원을 통합한다. 식량 안보를 상호가 협력한다. 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노동운동, 학생운동, 사회운동을 서로 장려한다. 이게 청년들이 이겨요. 친환경적인 사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2000년, 2010년까지만 해도 남아메리카가
미국의 신자유주의 세계에 반대하는 정권들이 거의 3분의 2가 들어서. 원래 남아메리카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가지고 완전 미국 앞마당이었거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미국 대통령이 남아메리카 대통령을 소집해. 에? 에. 그게 미주 영수회담이야. 미주. 남아메리카하고 미국하고 영수회담이야. 불러. 아이고, 미국 대통령이 이 얘기만 받아쓰고 그랬다고. 그런데 미국 정권에 자주독립을 하자는, 미국에 자주독립하자는 그런 진보적인 정권들이 쭉 수립이 되면서 그때가 오바마 때일 거야. 회의를 하는데 브라질 대통령이 뭐라는 줄 알아? 쿠바를 미주 정상회의다. 미주 정상회의. 미주 정상회의. 자, 우리 매니저가 이렇게 쓰라고 그랬어. 어? 이렇게 쓰면 안 돼. 미주 정상회의. 이 미주 정상회의 오바마 때 했는데 그 룰라가 수염 탁 이러고 오바마 대통령 각하 쿠바를 우리 회의에 참여를 안 시키면 우리 앞으로 안 겠습니다. 쿠바가 이게 참여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쿠바하고 국교 수립하시오. 어? 왜 안 하는 거요? 이제 그런 시대 지났잖아. 그래서 쿠바를 참여시키고 오바마가 쿠바 가가지고 회담하고 국교도 수립하고 그랬는데 다시 또 힘들어졌지. 근데 오바마 이후에 또 미국 애들이 지금 여러 가지 뭐 외교 전략도 세우고 여러 가지 또 CIA도 움직이고 또 저 남아메리카 진보 정권의 자체 또 한계도 있고 그래가 지금 많이 이렇게 또 이렇게 친미 정권으로 이렇게 좀 다시 돌아가고 특히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제가 남아메리카를 갔다 왔고 거기 지도자를 만난 경험에 의해서 얘기하지만 이 민주노동당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직 잘 몰라가지고 여러 같은 뭐 지지는 그때는 안 했지만 더 오래 갔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졌지. 근데 남아메리카 지도자들은 이 대한민국 민주노동당을 엄청 알아줬어. 그래서 내가 갔다 온 거야. 정책위원장하고 최고인 할 때. 내가 본 남아메리카 우리 백성들은 지도자들은 결국은 올바른 남아메리카 연합을 만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자주적인 독립정부들 만들어 할 것이다. 아, 룰라 같은 사람은 미국 국방장관이 와서 만나자 만나주지도 않았어. 대한민국 대통령부터 만나줘야 되잖아. 안 만나면 큰일 날라고. 다시 얘기지만 이런 것들이 진정한 세계화라는 거. 국가 간 국가 간에. 민족주의를 땅에 묻어야 하나요? 참 웃기는 얘기야. 민족이란 무엇인가? 민족이란 무엇인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감상문 쓴 거 보니까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 한 반절 된 것 같다. 우선 피가 같아야 된다. 현황이 같아. 얼굴 모양이 비슷해야지. 얼굴 모양이. 중국, 일본 사람들 비슷하지만 안 똑같잖아. 북한 가가지고 북한 동포들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얼굴 보면 똑같아. 그러니까 둘이 술 한잔 하다가 울어. 야, 우리가 왜 싸워야 되냐? 우리 또 한 번 또 만나면 다시 만나기가 왜 힘드냐? 같이 운다고. 똑같, 말도 똑같, 아니, 말은 3분인데 똑같지 않아. 이게 지금 남쪽, 북쪽도 이 분단 상황이 한 200년 가면 같은 민족이라 보기 힘들어. 그 전에 통일해야 돼. 문화도 많이 지금 달라졌죠. 그래서 민족이라는 건 국가라는 걸 매개로 해서, 국가라는 걸 매개로 해가지고, 그 국가가 수백 년, 수천 년 가면서 민족이 형성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미국 민족 앞으로 생길 거야. 지금 미국 민족 없어. 미국은 다 민족 국가야. 같은 언어만 쓰고 있지, 다민족 국가야? 우리나라, 미국 교포들 보면, 뉴욕에, 우리 한인들만 사는데 가보면, 영어를 쓸 필요가 없어. 편하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서서히 영어를 쓰게 돼. 2세, 3세들 영어 다 쓰지. 1세들만 쓰지. 영어는 지금 거의 통일되어 가고 있다고. 근데 이제, 문화가 통일되고, 혈연이 통일돼야 돼. 그게 될 거야. 오래 가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민족이 나올 거라고. 미국이란 나라에 가면. 그게 민족과 국가 차이지만 이제 이해했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국가는 2000년간 없었지만 언어와 혈통을 유지해가면서 이스라엘을 세웠다. 내 얘기했지. 이제 민족과 국가 차이 알겠죠? 이런 식으로 민족은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조직 중에서 집단 중에서 가장 공고하고 무너지지 않고 오래가는 집단 조직이 민족이다. 그런 민족이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민족국가 단위로 21세기에서도 무력을, 힘을, 무력과 경제력을 중심으로
무한 경쟁하고 있는 정그르 법칙이 관철되는 땡정은 지금 세계가 21세기 사이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잖아. 대한민국에서 강도지로 사람 두드려 패면 형법으로 잡아들 수가 있지만 한 나라가 힘이 센 나라, 약한 나라 쳐들어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게 이라크 전쟁이고 아프가니스 전쟁이야. 내 얘기도 했죠.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자기 민족을 귀중히 여기며 사랑하고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사상을 통해 어려운 얘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자기 민족만 사랑하지 다른 민족들을 배타하는 건 진정 민족주의가 아니야. 그 배타적 민족주의, 패권적 민족주의. 이건 잘못된 거지. 허무주의도 더 잘못된 거. 우리 민족이 살면서 이시 조선 때 명나라에 사대를 했지 고려 때 그렇게 안 했어. 고구려 때 물론 알잖아요. 고구려 때 당나라, 수나라, 당나라 다 몰아내고 그저 안시성 싸움 알잖아. 당나라 왕을 그냥 활 쏘가지고 오른쪽 눈 다 그냥 뚫어버렸잖아. 자주 독립국가로 살았지. 그래서 이조가 사대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일본 놈 식민지 해버리고 그랬던 거지. 우리 민족이 사대하면서 산 게 별로 없어. 지금 이제 해방되고 나서도 분단이 되면서 정말 제대로 된 자주독립하는 게 쉽지가 않지. 애로사항이 많아. 이제 해내야 된다. 어떤 학생이 그런 질문을 했어. 미국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대등한 나라가 되면 중국이 또 우리를 어떻게 넘볼 거 아니냐. 그 질문은 내가 해서 답변을 안 할게. 그건 좀 구구가 안 되는 질문일 것 같아. 왜 미국을 우리가 극복했는데 중국이 우리를 함부로 넘보겠어? 더더군다나 우리가 평화통일이 되면 누가 건들겠습니까? 나는 영세 중립국을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민족이라는 게 그런 거다. 다만 여기서 민족이라는 게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먼저 생겼다. 수천 년 전부터 생긴 거고 유럽 같은 경우는 고립분산적으로 이렇게 종족들로 나눠져 생겼기 때문에 국가가 생긴 지 얼마 안 돼. 분산적이었다고. 로마가 있었지만 그게 유럽 전체를 통과하지 못했어. 이러다 보니까 프랑스 민족, 이태리 민족, 아니 프랑스 민족, 뭐야 독일 민족, 영국 민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긴 지 1700년대, 1800년대에 생긴 거다. 뭐 미국이야 뭐 지금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이러한 민족주의가 인종주의, 배타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근데 이러한 민족주의가 자기 국가에 살고 있는 노동자, 농민들, 서민들, 중산층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주의를 해나갈 때 배타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 진보적 민족주의를 해야 된다. 진보적 민족주의. 저항적 민족주의를 해야 된다. 패권적 민족주의를 하면 안 된다.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는 미국처럼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진 않아. 근데 중국에 포괄되고 있는 우리 조선 민족들 조금 건들기 시작하네. 이제 한글도 못 쓰게 하고 말이야. 티베트 민족들 막 죽이고 막 이러더라. 그래서는 안 된다. 스탈린이 막 강제로 이주시키고. 마지막으로 이제 통일비용, 분단비용 얘기는 나중에 통일 얘기할 때 하기로 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얘기 내가 쭉 설명을 했어요. 민주화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세계 1등 국가를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나라를 국가 부도를 막게 한 큰 잘못이 있지. 예방을 못한 잘못이 있는데 민주화를 위해서 고생 넣으시고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를 YS부터 시작했잖아. 군인들을 그냥 정치 모독이 확실히 해버렸지. 그냥 전두환이가 장안을 그냥 수갑쳐가지고 데리고 온 게 김영삼 대통령이야. 근데 김대중 대통령 고생은 더 죽으라고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수갑쳐서 감옥 보낸 걸 석박신 건 또 김대중 대통령이야. 카톨릭 신자라서 그러나. 그 노벨 평화상도 탔겠지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엄청난 석가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1등 국가로 만든 거다. 거기서 수백만 명이 돌멩이 하나 안 쓰고 국회는 국회의원대로 국민들 시민들은 촛불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대로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우리 촛불혁명을 우리 국민들 수백만 명이 돌멩이 하나 안 쓰고 한 명도 유치장 안 끌려가고 한 나라 대통령을 평화적으로 교체했다는 이건 세계적 사건이야. 유럽에 가서 I'm South Korea 특히 독일 애들 좋아해. 민주주의 1등 선진국이야. 이번에 또 K-방역으로 그냥 또 선진국 대우 받고 있고 영화 막 BTS로 또 선진국 대우를 받고 있고 뭐 솔직히
현상적이고 양적인 지표가 지금 선진국이 됐어. 구매력 지수로 누가 통계를 낸거 보니까 구매력 지수로 이 통계를 내면 GDP가 우리가 일본 오피스텔이었어 지금. 문제는 빈부격차. 이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했었어야 된다. 빈부격차를 지금 심화시키고 격화시켰던 게 1997년 국가 부도 이후에 IMF와 미국 국제 투기 자본을 강요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계란 노른자만 쏙쏙 빼가지고 있다. 현대자동차 주식이 50%를 외국인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대한민국 주식이 40%를 외국인 주주도 있고 조셉 스티그리치가 그랬잖아. 한 나라 주식시장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 났다고 그랬어. 이게 97년 체제에 그렇게 맞는 거예요. 1997년 국가 부도 나기 전에는 외국인 개인 투자자가 7% 이상 투자 못하게 돼 있었고 법인 투자자는 27% 이상 못하게 돼 있었어. 지금 다 50%야. 그럼 너 어떻게 해야 돼? 97년 이전으로 되돌려야죠. 이제 미국도 금융투기자본의 폐해를 자본주의에 도움이 안다는 걸 깨닫고 서서히 이제 바꿔가고 있다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선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도 자서전에 그 반성 얘기가 나와. 그래서 지금 OECD 국가 중에 지금 이렇다는 거 비정규직 비율, 자살률 뭐 심각하지. 민족 분단의 원인은 무엇인가? 지금 최근의 강연인가 이런 분들 다 기억하고 있겠지. 내 자세히 얘기 안 할게. 이 당시 해방 후에 정세가 미국에 불리했지. 그 당시 여론조사하면 남북한 총선거를 해가지고 정치 제도를 선택을 하면 사회주의 비스름을 할 것인지 자본주의를 할 것인지 뭐가 좋냐 그러니까 사회주의 쪽이 많았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통일을 원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미국이 우리 한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차선책으로 다른 걸 통해가지고 미국 이해관계를 간접시켜야 되는데 그 당시 미국이 우리 민족을 분단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승만을 끌어들였고 친일 세력을 끌어들였다. 그 당시 해방 후에 우리 특히 남쪽에 사는 우리 국민들은 이게 지금 일제 땐가 지금 미국 군인들이 무슨 도지사 중위가 뭐 군수요 뭐 소령이 도지사고 행정경험도 없어 이것들 특히 한국에 온 놈들이 제일 행정경험 없었대야 무식한 놈들이야 총만 쏠자 아무것도 모르고 일제 때보다 어 식량난이 더 심했다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10월 1일 날 1946년 10월 1일 날 대구 시민들이 막 쌀 달라고 일어난 거 아니야. 또 수천 명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 놈들 군인들이 무슨 뭐 총독이고 뭐 도지사인데 실제 보니까 다 아는 놈들은 순경도 일본 놈들, 검사도 일본 놈들, 일본 미국 놈들 밑에서 일하는 고위급들 다 친일 경찰, 친일 놈들. 그 당시 남쪽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건 일제 치하 이 식민지가 계속된다고 봤던 거예요. 미국 놈들에 의해서. 내용은 왜? 실제 하는 사람들은 다, 친일들, 친일 관료들, 친일 경찰들, 친일 군인들이 다 했어요. 우리 국민들이 자주적인 힘으로 만들었던, 그 참여자치위원회. 지금 용어로 하면 참여자치위원회야. 그 당시에는 인민위원회라고 그랬다고 했어. 인민이라는 말은 다 썼다고 그랬어. 그다 없애버리고. 근데 미국이 그때 그래서는 안 됐지. 소련은 다 인정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뭐 길게 설명 안 할게요. 남북장대 사회단체 연석회의 핵심이 뭡니까? 미국, 소련 다 물러나고 남북한 총선거자 이거 했다고. 뭔 문제가 있어 그렇게 흥되는 거지. 이래서 그 당시에 오늘 6.25 전쟁으로도 해당이 되는 얘기지만 1946년 2799국운동 1946년 10월 항쟁이, 10월 1일 항쟁이 제일 컸어. 분단, 그 45년 해방되고. 그 다음에 1946년 2799 운동은 분단을 막기 위한 본격적인 무장투쟁이었어. 이미 전쟁이 이때 시작된 거야. 46년 2월 7일 날 한반도에는 이미 내전이 시작이 된 거야. 북한이 개입 안 했지, 물론.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같은 뭐. 그리고 48년 제주 4.3 항쟁. 3만 명 이상이 죽었잖아. 이게 전쟁이지, 전쟁 아니야? 미군이 월남전에서 5만 명 죽었어. 46년도에도,
이때도 수천 명 죽었지. 48년도 제주 4.3 항쟁. 이 53년까지 사실 계속된 거야. 딱 48년도 9월 달 여수 순천 민중 항쟁. 여기서도 2만 명 이상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리산으로 들어가지고 실제 이제 빨치산 투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948년도 제주 4.3 항쟁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냥 무장 투쟁을 진짜 한 거예요. 계속 온 거예요. 6.25 전쟁 때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지리산에서 분단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빨치산 투쟁했었고, 그 다음에 오대산에서 했었고, 대한민국 세 군데 산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무장 투쟁, 이미 민족 내전이 남쪽에서 시작이 됐었다. 미군과 친일 군대와 친일 경찰하고 이미 내전이 시작이 됐던 거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승만 정권이 분단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는 38선에서 날마다 싸웠어. 백선엽 장군이 막 계속 올라가가지고 우리 걸로 만들고 그랬어.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우리 분단을 저지하기 위한 항쟁은 치열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항쟁을 우리가 승리를 못 끌고 더 나아가서 이제 6.25 전쟁이라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전쟁이 생기면 우리 민족이 아니 고착이 됐다. 분단이 고착이 됐다. 여기까지 쭉 강의를 한 거예요. 잘 들으셨죠? 그래서 오늘 내가 강의한 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강의한 걸로 시험 문제가 나오겠지? 꼭 한번 그 내가 교환도 요약본 교환도 올려놔서 한번 읽어보시고 동영상 강의 잘 들으시고 중간고사 전부 앱 플러스 맞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동영상 비대면 강의라 상대평가가 없어졌어. 절대평가야. 다 예약점 줄 수도 그건 또 알아봐야겠는데 그 조건이 아주 좋아. 열심히 해서 우리 학점 좀 잘 받고 나도 기분 좋게 좀 좋은 학점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어요.